예, 저는 이 시간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그 모습을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그냥 그리지 아니하고 그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아,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닐까? 또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닐까? 요한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닐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영감으로 아, 이런 그가 생각하고 떠올랐던 그 인물들을 실제 다니는 중에 찾아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했던 자기가 영감으로 떠올랐던 바로 그 모습이다.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다. 또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다. 각각 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모델이 될 것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그림 그리는 곳으로 초대를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에는 이 땅에서 가장 인자하고 그리고 가장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러면서도 이런 모습 아닐까 했던 그분을 만나서 모델을 그렸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가에서 자라서 참 거친 그런 성품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도 아, 이런 체격, 이런 모습 아닐까 해서 베드로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모델이 될 것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렸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 적합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간악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마귀의 하수인 같은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그림을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월이 6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린다는 소식을 로마 그 당시 시장이 듣고서 로마 감옥에 사형수로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있는데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이 다빈치가 찾는 그런 흉악하고 그리고 그런 간교한 사람이 있을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어서 그 로마 시장의 도움으로 그 로마 감옥에 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중에서 이 다빈치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했던 인물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그리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모델로 삼아서 이제 몇 달간에 걸쳐서 그림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로마 감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이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고 혹시 자기를 모르겠냐고. 그때 다빈치는 나는 당신을 내 인생에서 이번에 그림 그리기 위해서 만난 것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빈치에게 지금 완성된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가리키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에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다고. 그 사람이 바로 6년 전에 최후의 만찬 그림에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6년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가장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마귀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6년 전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인자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 6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가장 끔찍한 마귀의 얼굴을 상징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 다빈치가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게 변하는 것을 사람들이 변화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세월이 가면서 좋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가면서 나쁘게 변질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인상이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의 생에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풍기는 그 외모의 모습을 보고서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고 그 인간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세월이 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더 참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진국이다 싶은 그런 사람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었는데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좋던 믿음, 그 뜨거웠던 신앙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세월이 가면서 믿음 안에서 참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생소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특별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 때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능력 있는 전도자도 아니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봉사나 어떤 헌신을 한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그의 주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칠 때에 돈이 필요하고 예비가 필요했는지 주인의 물건이나 아니면 돈을 훔쳐서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주인의 집을 떠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지만 그는 그 주인의 집을 떠나서 살다가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그도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서 그가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네시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자기가 곁에서 섬기는 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요 또 자기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수종드는 일에 바울을 섬기는 일에 그의 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바울 곁에서 그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바울의 마음에 들었던 바울의 수종을 드는 그런 신실한 그런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상황을 그로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도망을 나온 그 사실이 자기 마음에 늘 걸렸었고 또 해결해야 될 숙제 같은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결해야만 됩니다.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중국에까지 퍼졌습니다. 중국에서 소문을 들었던 한 분이 이 부흥의 그 현장에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날이 주중이었고 주중이다 보니까 교회에는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흥에는 끝이 난 것입니다. 교회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그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냐고.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라서 뭐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 중에 저의 가게에 외상을 몇 년째 갚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다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과거에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도 회복하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과의 이 관계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8절은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으로라는 말은 앞부분의 그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맺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름으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바울이 그 빌레몬의 사랑을 칭찬한 그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그 빌레몬의 사랑에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명할 수도 있다고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로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성도인 그의 또한 제자인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믿음이 성장했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 믿음이 성숙하여서 지금은 골로새 교회에 장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 받았으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스승이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영적인 스승으로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 알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스승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합니다. 이 강구한다는 말은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하면 기도한다는 그런 간청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사랑으로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바로 빌레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앞부분에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빌레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5절과 7절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빌레몬 내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랑을 오네시모에게도 관대하게 보여주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고 간청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적인 어떤 권위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입장에서 젊은 그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제자인 그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대선배로서 젊은 내게 후배인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처지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나이가 많아 혼자 외롭게 지금 있는데 그것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자 되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예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내 종에게 기분도 상했을 수 있고 재산상의 손해도 입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가리켜 설명하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것도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갇혀 있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일도 힘든 일인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낳을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을 갖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이 감옥에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자기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하는 게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게 이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자식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임신만 하면 어쨌든 간에 낳긴 낳잖아요. 뭐 제왕절개를 하든지 무통분만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순산을 하든지 낳기는 낳는데 이 전도는 열 달 동안 품고 있어도 그 영혼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자식을 낳았다고 그 자식이 그냥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그 자식이 건강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낳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사람을 낳을 때에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이 해산하는 수고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드는 데는 또다시 해산하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라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런데 요즘 낳는 분들은 이 그냥 해산을 무통분만으로 이렇게 낳고 또 뭐 제왕절개에서 낳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은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드라마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또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저희 아내에게 아기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그 불빛이 형광등 불빛이 안 보일 정도 되면 그때 나온다고. 여러분 병원에 형광등인데 그 불빛이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정신 다 나갈 때 정도 되면 그러면은 아기가 나온다고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네시모를 예수 믿게 한다는 사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종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바깥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들 중에서도 순한 종들은 도망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물건을 훔쳐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왔으면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또 산 것도 아니고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까지 오게 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인생으로 치면 막장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영적으로 마치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그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변화받은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익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익이라는 단어와 유익이라는 이 두 단어에 그 정반대되는 뜻을 가지고서 오네시모의 그 변화된 상태가 얼마나 다른가를 마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before와 after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더욱이 바울이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달라진 그 변화된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네시모는 그의 이름의 뜻과 상관없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이름 뜻대로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이제 걸린 그래서 도망을 가지 못하는 그런 벌레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성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을 모릅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 좋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꿀벌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과 빌레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주님에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일을 하였는데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보면 유익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 내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을 착취해 가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삭개오가 그 삶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누추한 집에 오신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을 착취했던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 배나 갚아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복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고, 내 신복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 오네시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신복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로 이 오네시모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신복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He is my very hear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인과 바울에게 내 심장과 같은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이 오네시모의 신분 자체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주인을 억지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사도 바울과는 주종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주인 빌레몬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섬겼더라도 억지로 섬겼고 그리고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이후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수종 들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이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장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4년 전에 멕시코 티화나에 있는 그 교도소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요. 거기 한 공간에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200명 정도의 죄수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고 피해만 주었던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님에게도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이 오네시모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바울의 심정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울의 신복과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200명의 죄수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살아오면서 그만큼 뜨겁게, 그만큼 열정적으로 마치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함성, 그런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멕시코 한 사람이,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저인데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자기도 이 감옥에서
이제 형을 살고 나가게 되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나처럼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사람이 오네시모처럼 참 이 감옥에서 예수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에 유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주님이 귀 있으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헤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참 그 안에서 예수 만나고 참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도할 적마다 그 사람의 모습들이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던 이 오네시모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신복, 주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름값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이라는 찬양입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던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던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네시모처럼 예수님 못 만났더라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가사 내용을 또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예수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 되게 하시고 갈수록 더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주님의 신목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신목과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도 내 마음에도 어쩌면은 그 멕시코 그 교도소에서 정말로 그 물이 무너질 듯이 부르짖으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살아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익한
받은 은혜, 받는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부러지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신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해지게 주시고, 찬양의 공존하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 심령에도 주님 나중에 나온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인에게도 무익하였고, 아니 손해만 끼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해만 끼치면서 사던 한 인생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오네시모처럼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고 부담만 주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서 바울의 신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바울의 심정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